네, 오랜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게 된 것도 영광스럽고요. 또 이제 많은 졸업하는 선배들이 이 무대를 겪고 또 거쳐서 이제 또 많이 유학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연주자의 모습도 더 많이 볼수 있고 그런 모습을 저도 또한 한 단계씩 밟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습니다. 작년에 포퍼 콩쿨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포퍼라는 작곡가가 아직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잖아요. 그래서 포퍼의 작품을 많이 연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많은 다양한 악기를 하는 분들도 모이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의 악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들 악기 연주를 듣는 과정에서 포퍼의 작품을 소개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퍼의 작품 선택을 했고요. 또 항상 느끼는 저만의 생각이지만 음악이 아름다운 면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악이 찌그러지고 또 왜곡되고 그러는 음악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음악의 양면성, 다양성을 좀 보여주고자 팬들의 집게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4살 때 피아노를 시작을 했고 5살 때 첼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음악을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음반을 많이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고 또 많이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의 생활의 일부가 된것 같아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의 신분보다는 연주자의 신분으로 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관객들에게 더 좋은 연주 들려주고자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요. 좋은 연주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임해야 될지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목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